하나님의 다섯 가지 사랑의 언어. 게리 체프먼. 박상은 옮김. 생명의 말씀사.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랑의 언어. 첫 번째, 인정하는 말. 이 책을 쓰는 계기가 되어준 한 사람과의 대화를 생각하면 지금도 마음이 따뜻해진다.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나누고자 한다. 나는 시카고로 날아가서 차를 타고 2시간을 달려 도심에 있는 한 교회로 갔다. 조금 늦게 도착했기에 조용히 들어가 뒷좌석에 앉았다. 찬양이 끝나고 설교가 시작되었다. 목사가 열변을 토했고 다민족으로 구성된 회중은 목사를 향해 힘찬 목소리로 아멘을 외치곤 했다. 내 오른편에 앉은 여성은 눈을 감고 한 손을 들어 올린 채 감사합니다 예수님이라고 말했다. 공항으로 마중 나왔던 집사님 이야기에 따르면 루번 담임 목사가 교회에 처음 왔을 당시 교인 수는 30여 명에 불과했다. 다 죽어가는 교회였지만 목사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지요. 그분은 사람들에게 동기를 부여할 줄 아는 분이셨어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 거죠. 그는 이어서 교회가 어떻게 인근의 창고를 개조하여 노숙자 쉼터를 만들고 매일 밤 150명 이상의 노숙자를 받아들이게 되었는지를 말해주었다. 또한 교회에서 운영하는 무료 급식소와 마약 중독자들을 위한 회복 프로그램 등에 대한 이야기도 들려주었다. 저는 일주일에 사흘은 무료 급식소에 나가 점심 배식을 돕는데 이때가 일주일 중 가장 보람 있는 시간이랍니다. 나는 집사님과의 대화를 곰곰이 되뇌며 예배당 뒷좌석에 앉아서 루번 목사의 설교를 들었다. 루번이 단어를 선택하고 연결하여 문장을 빚어내는 방식은 매력적이었다. 지금도 그때들은 설교의 세 가지 요점이 생생하게 기억난다. 루번은 구약과 신약을 오가며 각각의 요점에 대한 예를 들었다. 또 히브리 선지자들에 대해서는 마치 그들이 자신의 친구이기라도 한 것처럼 말했고 성경을 자유롭게 인용했다. 하나님이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예레미야 31장 3절 말씀.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보다 이스라엘 백성을 더 사랑하셨다고 생각합니까? 죽음을 앞둔 예수님에 관한 말씀도 들어보세요.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 하나님은 자기 자녀를 늘 사랑하셨고 또 사랑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분 자녀로 삼기 원하십니다. 루번은 열정적으로 말했다. 예배당은 더웠고 나는 꽤 피곤한 상태였다. 하지만 이 언어의 연금술사가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며 회중을 회개와 믿음의 자리로 이끄는 동안 나는 조금도 졸지 않았다. 루번이 그리스도께 나아오라고 죄인들을 초청하자 몇몇 사람들이 자리에서 일어나 제단 앞으로 나아갔다. 하나님께로 돌이키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그분의 자녀로 삼기 원하십니다. 루번의 호소에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렸다. 예배가 끝나갈 무렵 루번은 나를 앞으로 나오게 하더니 다음 날 저녁에 있을 행복한 결혼생활 세미나의 강사라고 소개했다. 그리고 예배 후 집으로 초대하여 다과를 대접하며
아내의 게이브리얼과 행복한 결혼 생활 사역의 담당자 부부를 소개해 주었다. 서로 인사를 나누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나는 게이브리얼에게 물었다. 남편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남편은 어떤 분인가요? 나는 결혼 생활 상담가이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해도 크게 신뢰가 되지 않는다. 오, 그이는 정말 로맨틱해요. 게이브리얼이 말했다. 제게 시를 써주기도 하고 노래를 불러주기도 한답니다. 제가 얼마나 아름다운지에 대해 한참을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그렇다면 부인의 사랑 탱크는 가득 차 있겠군요. 그게 문제예요. 박사님이 쓰신 책을 읽어보니 제 사랑의 언어는 봉사더라고요. 저는 남편이 저를 좀 도와주었으면 해요. 집에 손님을 초청하기로 했다면 미리 알려준다거나 차에 기름을 넣는다거나 자기 일정을 알려준다거나 하는 식으로요. 남편이 저를 사랑하는 것은 알지만 저는 사랑받지 못한다고 느낄 때가 더러 있어요. 때로는 남편이 하는 말이 빈말 같아요. 그냥 제 기분을 좋게 해주려고 하는 말 같다니까요. 제겐 말 이상의 것이 필요해요. 나는 대화가 생각보다 깊이 들어간 것을 알아차리고 게이브리얼에게 말했다. 제 아내와 비슷한 말씀을 하시는군요. 제 아내의 사랑의 언어도 봉사랍니다. 제가 설거지와 사랑의 연관성을 알게 되기까지는 참으로 오랜 시간이 걸렸지요. 나는 웃으며 화제를 돌렸다. 루번도 웃음을 터뜨렸고 그로부터 1분도 채 안 되어 우리는 스포츠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다음 날 저녁 행복한 결혼 생활 세미나가 끝난 후 루번은 게이브리얼을 집 앞에 내려준 다음 나를 호텔까지 태워다 주었다. 가는 동안 루번이 말했다. 박사님 덕에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내는 좋은 사람이에요. 우리는 결혼한 지 17년이 되었지만 제가 아내의 정서적 필요를 충족시키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사랑의 언어라고 하는 개념은 제 눈을 뜨게 했어요. 박사님이 쓰신 책을 읽어볼 생각이에요. 제겐 뭔가 숙제가 남아있는 것 같아요. 나는 루번의 민감한 감수성과 열린 마음에 감동했다. 나는 내가 아내의 사랑의 언어를 발견하기까지 얼마나 오래 걸렸는지를 다시 한번 강조하며 서로의 사랑의 언어를 발견함으로써 우리 부부의 결혼 생활이 매우 크게 달라졌음을 이야기해 주었다. 그리고 1년 뒤 시카고에서 열린 전국 목회자 협의회에서 루번을 다시 만났다. 그는 달려와서 나를 와락 껴안더니 이렇게 말했다. 박사님 덕에 저희 부부의 결혼 생활과 사역이 얼마나 달라졌는지 알려드리고 싶어요. 박사님이 우리 교회에 다녀가신 이후로 저는 상담과 교육을 할 때 박사님이 말씀하신 다섯 가지 사랑의 언어를 구사한답니다. 아내가 박사님을 뵙거든 제가 이제 설거지를 한다고 말씀드리라고 하더군요. 나는 그와 함께 한바탕 웃고 난 후 그에게 그날 오후에 시간을 낼 수 있는지 물어보았다. 많은 사람들의 삶에 그토록 강력한 영향을 미친 사람과 대화를 나누고 싶었기 때문이다. 저는 설교를 할 때 하나님을 더 가깝게 느낀답니다. 그날 오후에 나는 루번에게 그의 회심에 대해 물어보았다. 글쎄요, 얘기하자면 길어요. 그가 입을 열었다. 제가 어렸을 때 어머니가 저를 교회에 데려가셨어요. 목사님은 연세 드신 분으로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에 대해 자주 설교하셨어요. 목사님이 모두가 여러분에게 등을 돌릴 때에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눈에는 모든 사람이 중요한 사람입니다.
하고 말씀하시던 것을 기억해요. 목사님을 통해 저는 중요한 사람이 되고 싶다는 동기를 얻게 되었지요. 어머니는 저의 대학 진학을 늘 원하셨기 때문에 저는 고등학교 때 열심히 공부했어요. 그런데 대학교에 입학한 후 불행하게도 놀기 좋아하는 친구들과 어울렸지요. 오래지 않아 저는 공부보다 파티에 열을 올리는 학생이 되어버렸어요. 1학년이 끝나갈 무렵 어느 날 밤 눈을 떠보니 학교 근처에 공터에 누워있더군요. 어떻게 거기까지 갔는지 전혀 기억이 나지 않았어요. 일어나 앉아서 눈을 비비는데 새 소리가 들렸고 예전 목사님에게서 들은 말이 종소리처럼 선명하게 들려왔어요. 모두가 여러분에게 등을 돌릴 때에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눈에는 모든 사람이 중요한 사람입니다. 저는 흐느껴 울기 시작했어요. 그 말이 진실임을 알았고 제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음을 알았거든요. 그렇게 한참을 울다가 하나님께 말씀드렸지요. 하나님 눈에 중요한 사람인데도 아무렇게나 행동한 것을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의 사랑에 등을 돌린 것을 용서해 주세요. 저를 용서하시고 제 삶 가운데 들어오시면 하나님을 위해 중요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루번이 말을 계속했다. 마치 눈에서 비늘이 떨어져 나간 것 같았어요. 오랜 여행에서 돌아온 느낌이었지요. 저는 하나님이 저를 용서해 주셨으며 제가 다른 사람들에게 그분의 사랑을 전하기 원하신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날 아침 공터에서 저는 구원받았고 설교자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주말에 집에 가서 어머니께 그 이야기를 했더니 어머니는 드디어 아들을 구원해 주셨다며 온 집안이 떠나가도록 하나님을 찬양하셨어요. 그러고는 목사님께 전화해서 제게 일어난 일을 말씀드렸답니다. 목사님은 제게 교회 사람들 앞에서 그 이야기를 해달라고 청하셨어요. 그래서 그 다음 주일에 저는 회중 앞에서 하나님이 제 삶에 하신 일을 간증하고는 설교자가 되고 싶다는 이야기를 했지요. 그날 이후로 저는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전공을 스피치로 바꾸고 영어를 부전공하면서 기회 있을 때마다 설교를 했지요. 신학교에 입학한 후 작은 교회에서 목사로 와달라는 제안을 받았어요. 그래서 신학교에 다니면서 목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설교하는 것을 즐기시나요? 내가 물었다. 저는 먹는 것보다 설교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루번이 웃으면서 말했다. 설교할 때 저는 하나님이 제게 의도하신 일을 하고 있다고 느낍니다. 설교는 하나님이 제게 하신 일에 대해 제 방식으로 감사하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는 설교할 때 하나님을 더 가깝게 느낀답니다. 하나님의 인정하는 말, 그분과의 사귐으로 초대하시다. 그날 오후에 루번이 들려준 이야기는 내가 이 책을 쓰는데 영감을 주었다. 루번의 주된 사랑의 언어는 인정하는 말임이 분명했다. 그는 아내에게 인정하는 말을 많이 했다. 또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는 격려의 말을 자주 주고받았다. 가정에서 루번은 늘 아내의 사랑이 충분하다고 느끼지 못했는데 그것은 게이브리얼이 자기를 도와주지 않는다고 그에게 종종 불평을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서로의 주된 사랑의 언어를 알게 된 이후로 게이브리얼은 루번에게 인정하는 말을 하기 시작했고 루번은 게이브리얼의 사랑의 언어 봉사를 말하기 시작했다. 그 결과 집안 분위기가 아주 화목해졌다. 루번의 이야기를 들으며 불현듯 내 머리를 스친 생각은
사람들이 인간적인 차원에서 관계 맺는 방식이 영적인 차원에서도 진실일 수 있겠다는 것이었다. 루번은 인정하는 말에 가장 잘 반응했으며 이는 하나님이 방황하는 대학 신입생에게 다가가신 방식이었다. 루번은 모두 여러분에게 등을 돌릴 때에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눈에는 모든 사람이 중요합니다. 라는 목사님의 말을 기억했다. 그에게 이 말은 참으로 감동적인 하나님의 말씀이었다. 그리고 하나님께 돌이키자마자 루번은 말의 힘을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증언하며 그분에 대한 사랑을 표현했다.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 목사들도 대중 앞에서 말하는 것을 몹시 어려워한다. 그러나 루번은 설교할 때 하나님을 가장 가깝게 느낀다. 설교는 하나님에 대한 루번식의 감사 표현이었다. 루번은 교인들에게 다른 사랑의 언어들도 가르쳤다. 가령 헌금이나 시간, 재능 등을 하나님께 선물로 드린다거나 다른 사람들을 섬김으로써 하나님께 사랑을 표현할 수 있다고 가르쳤다. 그리고 기도와 묵상을 통해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갖는 것도 중요하다고 이야기했다. 그러나 루번에게 있어서 하나님께 사랑을 표현하는 가장 자연스러운 방식은 언어를 사용하여 하나님을 증거하고 다른 사람들을 격려하는 것이었다. 하나님과 사랑을 주고받는 루번의 방식이 독특한가? 전혀 그렇지 않다. 성경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인정하는 말로 가득하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모든 성경은 인간의 가치를 인정한다. 현대의 허무주의적 사고는 인간이 무가치한 존재이며 삶이 무의미하다고 결론짓지만 성경의 메시지는 그렇지 않다. 성경 첫 장을 살펴보자.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창세기 1장 26절로 27절 말씀. 이 말씀은 사람이 동물보다 우위에 있으며 동물과 달리 하나님과 관계하는 능력도 부여받았음을 말해준다. 신약은 이 창조 기사를 거듭 확인해준다.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이 인간을 천사보다 못하게 만드셨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고 썼다. 또한 하나님이 구사하시는 사랑의 언어 중 인정하는 말은 명령, 훈계, 격려의 형태로 표현된다. 구약과 신약에 나오는 하나님의 모든 명령은 우리에 대한 그분의 사랑에서 비롯된 것으로 우리의 가치를 인정하고 우리를 보다 높은 목표로 이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명령이 우리의 자유를 제한한다고 여기지만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파괴적인 것들로부터 우리를 지켜주기 위한 것이라고 믿는다. 또한 하나님의 훈계는 우리에게 삶의 가장 좋은 것을 경험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믿는다. 너희의 구속자시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이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네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네가 나의 명령에 주의하였더라면 내 평강이 강과 같았겠고 내 공의가 바다 물결 같았을 것이며 이사야 48장 17절로 18절 말씀. 성경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준다. 하나님은 그 말씀을 통해 우리와의 관계를 세워가시는데
일례로 성경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격려를 전한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예레미야 31장 3절 말씀. 내가 그들의 슬픔을 돌려서 즐겁게 하며 그들을 위로하여 그들의 근심으로부터 기쁨을 얻게 할 것임이라. 예레미야 31장 13절 말씀. 예수님의 인정하는 말. 하나님의 사랑을 확언하시다. 예수님이 구사하시는 사랑의 언어 중 인정하는 말은 구약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듭 확인시켜주는 것으로 표현된다. 예수님의 말씀은 그에 반응하는 모든 이에게 생명과 소망을 가져다 준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6장 40절 말씀.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요한복음 10장 27절로 30절 말씀. 이처럼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언급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기 위해 화목제물로 이 땅에 오셨음을 확언하신다.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확언, 즉 인정하는 말로 나타내시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예수님은 그분이 오신 이유를 확언으로 표현하며 그분의 사랑을 드러내신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주리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요한계시록 22장 12절로 13절 17절 말씀.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요한복음 10장 9절로 11절 말씀. 예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진리와 위로와 구원의 말씀으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선언하신다. 인정하는 말은 예수님이 유창하게 구사하시는 사랑의 언어다. 마르틴 루터의 인정하는 말, 말씀의 능력을 외치다.
독일의 비텐베르크 교회문에 면죄부에 대한 95개조 반박문을 발표함으로써 종교개혁에 불을 지폈던 마르틴 루터. 그는 젊은 수사였을 때 극도로 간소한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과 화해하고자 했다. 어느 날 방 안에 혼자 앉아있던 루터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 생각하다가 성경을 펼쳐 로마서를 읽기 시작했다. 그리고 1장 17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에 이르렀을 때 잠시 읽기를 멈추고 생각에 잠겼다. 가슴 속에는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기쁨이 밀려왔다. 엄격하게 훈련된 삶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려던 그가 드디어 눈을 뜬 것이다. 루터는 구원이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말미암는다는 것을 이해했고 이 진리는 그에게 낙원으로 들어가는 입구가 되어주었다. 그 순간부터 마르틴 루터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 삶의 초점을 맞추었다. 그에게 성경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었다. 진리에 대한 깨달음은 성경보다 전통과 종교적 노력을 강조하는 기성교회에 맞설 수 있도록 그에게 영감을 불어넣었고 그는 평생 사람들을 말씀으로 이끄는 데 헌신했다. 마르틴 루터의 생애와 그의 저작 및 서신들을 살펴보건대 그의 주된 사랑의 언어는 인정하는 말인 듯하다. 그는 강력한 어휘들을 다양한 방식으로 사용하여 하나님에 대한 헌신을 표현했다. 특히 찬송가 가사나 성경 주석, 교리를 쓰고 라틴어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하고 수많은 설교를 할 때 그는 양심을 일깨우는 말과 더불어 인정하는 말을 사용했다. 다른 수사들이 묵상을 주로 했다면 루터는 설교와 집필에 전념했다. 그의 가장 잘 알려진 찬송시 내 주는 강한 성이요는 말씀의 능력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3절을 보자. 이 땅에 마귀 들끓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섰거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다윗의 인정하는 말 찬양과 감사를 드리다. 주된 사랑의 언어가 인정하는 말인 성경 인물의 대표적인 예는 다윗일 것이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감동했는지를 수차례에 걸쳐 표현했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단이이다. 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시편 119편 103절로 105절 말씀. 주의 증거들로 내가 영원히 나의 기업을 삼았사오니 이는 내 마음의 즐거움이 됨이니이다. 시편 119편 111절 말씀.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시편 119편 97절로 98절 말씀. 사람이 많은 탈취물을 얻은 것처럼 나는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나이다. 나는 거짓을 미워하며 싫어하고 주의 율법을 사랑하나이다. 주의 의로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내가 하루 7번씩 주를 찬양하나이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시편 119편 162절로 165절 말씀. 다윗은 또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인정함으로써 그분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고백했고 여기에는 찬양과 감사의 말이 동반되었다.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말하기를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시편 40편 16절 말씀.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시편 69편 30절로 31절 말씀. 내 입이 여호와의 영예를 말하며 모든 육체가 그의 거룩하신 이름을 영원히 송축할지로다. 시편 145편 21절 말씀.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시편 146편 1절로 2절 말씀. 확실히 다윗은 찬양과 감사의 말을 통해 하나님께 사랑을 표현했다. 다윗의 주된 사랑의 언어에 대해 조금이라도 의문이 든다면 원수로부터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응답하는 내용인 시편 18편을 읽어보라. 거기서 다윗은 50절에 걸쳐 역대 기록 중 가장 아름다운 말로 하나님께 사랑을 표현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은 히브리 성경 5권밖에 접할 수 없었지만 그 5권을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겼다. 다음은 성경에 대한 다윗의 고백이다. 여호와여, 주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섰사오며 천지가 주의 규례들대로 오늘까지 있음은 만물이 주의 종이 된 까닭이니이다.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영원히 잊지 아니하오니 주께서 이것들 때문에 나를 살게 하심이니이다. 시편 119편 89절, 91절로 93절 말씀. 다윗은 모든 하나님의 말씀, 율법, 규례, 명령, 교훈, 십계, 율례, 판단 등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나타내주는 것으로 여겼다. 그래서 자기 삶의 토대를 하나님 말씀에 두었으며 그 말씀을 하나님만큼이나 궁극적인 진리로 받아들였다. 다윗은 73편의 시를 썼는데 그중 많은 것이 하나님에 대한 찬양과 감사의 표현이다. 다윗의 시는 성경에서 가장 감동적인 문학 작품이라 할 수 있다. 확실히 다윗은 인정하는 말을 통해 하나님께 대한 헌신을 표현했다. 역사적인 인물뿐 아니라 우리 주변에도 인정하는 말로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는 사람들이 많다. 캘리포니아주 리버사이드에서 만난 제이슨도 그런 경우였다. 그는 제 사랑의 언어는 인정하는 말입니다. 아내가 인정하는 말을 하기 시작한 이후로 저는 아내를 더 깊이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하고 말했다. 나는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하나님을 가장 가깝게 느낄 때가 언제인가요? 하고 물어보았다. 그러자 그는 찬양하고 기도할 때요. 제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감사가 함께 흐른답니다. 라고 답했다. 오늘날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이 말에 공감할 것이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있으며 찬양의 말로 하나님께 사랑을 돌려드린다. 이 밖에도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분께 사랑을 표현하는 방식이 말이 아니라 함께하는 시간인 사람들도 있다. 다음 장에서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자.